안녕하세요. 종로 YBM 미포유 센터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. 토린이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R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 관리입니다. 근데 시험장 가셔서요,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해서 푼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도 당연히 시간이 부족합니다. 토익은 그냥 영어 기본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푸셔야 됩니다. 오늘은 그래서 토익 강의 경력 10년 차 토익 990점 만점 강사 피셜로 RC 시간 관리 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파트 5 30문제는 8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. 많은 분들이 파트 5를 다 해석해서 푸느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푸시는 거예요. 근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. 파트 5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. 먼저 문법은요, 빈칸이 이렇게 있으면요, 빈칸 앞, 뒤 보고 1초 만에 정답을 찾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. 그럼 이런 문제를 알아보고 확신을 갖고 푸시려면 여러분들 문법 공부를 좀 하시면 좋아요. 그때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교재가 얼마 전에 출제기관 ETS에서 나온 종합서가 있습니다. 이름부터 토익 정기시험 기출종합서예요. 여기 나와 있는 문법은요, 토익이 정말 나오는 것들만 핵심만 추려서 토익 그 출제 원리에 기반을 해서 공식화를 모두 다 시켜놨더라고요. 공식만 딱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실제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아무리 쉽게 나와 있어도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혼자 공부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종합서의 무료 인강 촬영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. QR코드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그 문법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게 문법만 또 있는 게 아닙니다. 어휘도 있거든요. 근데 어휘도 일일이 해석하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. 해석, 번역을 해보면 ABCD 다 괜찮을 때도 많습니다. 토익에 자주 나오는 어휘도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어휘를 덩어리째 외운 다음에 시험장 가서 알아보고 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. 이 종합서에 빈출 어휘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활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ETS 토익 기출 수험 어플을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그 안에 단어장이 있습니다. 이동 중에 그 앱을 통해서 단어를 외우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북스.com 홈페이지를 가시면 기출 테스트지를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. 그거를 활용하셔서 단어 꾸준히 외우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파트 6도 8분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파트 6도요, 요즘 좀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정답으로 잘 나오는 단서 찾기, 오답 소거하기 이런 공식들을 이용하시면 너무 좋고요. 그다음 파트 7은 오로지 독해를 푸는 건데요, 54분 안에 들어오시면 좋죠. 독해는 평상시에 느리게 풀면 진짜 안 돼요. 시험장 가서 굉장히 당황하시게 됩니다. 자, 빠르게 푸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독해는 약간 방탈출 게임으로 푸시면 돼요. 제한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 힌트를 찾아서 빠져나가셔야 돼요. 독해를 그런 식으로 풀면 재미도 있고요, 단시간에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스킬도 늘어납니다. 그리고 요즘 파트 7의 연계 지문이 굉장히 핫하거든요.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해가지고 저희가 힌트 찾아서 통합형으로 문제 푸는 게 있는데, 이 종합서에 정답이 보이는 단서라고 해서 팁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.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해서 파트 5 8분, 파트 6 8분, 파트 7 54분 안에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거든요. 그럼 총 계산하면 70분이 나옵니다. 근데 시험장 가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 75분이에요. 그럼 저희에게는 5분이 남잖아요. 그 짜투리 시간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셔야 되거든요. 종합서 맨 끝에 모의고사 1회분이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팁대로 시간 관리대로 푸신 후에 앱에 들어가시면요, 저희가 채점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성적 분석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어요. 조금 더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, 북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가 추가 온라인 모의고사도 있습니다. 그것도 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꼭 얻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